254,1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자비스입니다. 자비스는 동사는 엑스레이 이용한 비파괴 자동화 검사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주요 사업군으로는 반도체, 배터리, 식품 이물 자동화 검사 장비가 있음. 반도체 검사 장비의 핵심 기술로 19년 11월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하였으며, 전기차의 수요 및 배터리 폭발로 인한 배터리 검사 장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배터리 검사 장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폭발물 탐지 / 제거 엑스레이 모듈 장비와 방사선 침해 치료 의료기기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산업용 부품 검사 장비와 식품 이물 검사 장비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IBKSJ 5호 기업 인수 목적과 합병함 대시 주요 제품군은 2차전지, PCB, 반도체 등 산업용 검사 장비인 X스캔과 식품 내 금속 및 비금속 이물 검사 장비인 F스캔으로 구성됨. 대시 엑스레이 및 머신 비전 검사 장비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주 자비스 옵틱스와 중국, 베트남 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중. 재무 대시 두 차전지 관련 산업용 X스캔의 수주가 급증한 가운데 주력인 식물 이물 검사 장비 F스캔의 공급도 증가되며 외형은 전년 대비 성장. 대시 양호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손실 규모 전년 대비 축소, 금융수지 개선 및 무형자산 손상차손 제거 등으로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국내 두 차전지 셀 제조사들의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지속 및 북미, 유럽, 중국 등의 해외 고객사 확보, 식품 이물 검사 부문의 견조한 성장 등으로 매출 증가세 이어갈 듯. 2023년 6월 8일 기준 개장 전 자비스의 시가총액은 77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자비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84위입니다. 자비스의 상장 주식수는 2916만 4901 흔두주입니다. 자비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자비스의 퍼은 157.0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8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8.4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1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5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6.28배, 42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9억 원, 마이너스 40억 원, 마이너스 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7억 원, 마이너스 52억 원, 3억 원입니다. 자비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0번지 56%이고 유보율은 345.63%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15.60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0.72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비스